지금 우리나라에 새로 나온 크리스티드 개코 책을 쓴 조재현이라는 친구가 번식 하나입니다. 아야. 아, 술 것이네요. 네. 역시. 와, 근데 등쪽 패턴 너무 이쁘다. 너무 세게 물어. 이제 PCN 개코 앞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시하우스 조간 김형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요? 네, 개똥이라고. 아, 이름 개똥입니까? 네. 아, 이게 시바견인가요? 네. 아, 네, 왔으니까 이제 네. 아마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여기 풀이 전경이 장난 아니네요. 저희는 원래 수초왕 전문점이고요. 아, 수초왕 네. 전문점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풀떼기가 많군요. 와, 근데 이게 수초왕이 진짜 멋지네요, 이게. 조금 시들한 상태이긴 합니다. 슈프 그릇 세척을 여기다 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가 설거지하는 곳이라고요? 네, 지금 설거지 여기세요. 고기들은 살이 쪄있는데 어항은 좀 더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거지를 해도... 아, 물고기가 그걸 먹으니까. 다 먹어주니까요. 네. 아, 깜짝이야. 나 이거 중간 머릿속에서 편집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크레스티드 개코 15포드 그릇이군요, 이게. 네. 야, 이렇게 화려한 설거지 통은 처음 봅니다, 저 지금. 네. 고기 사료보다 기호도라든가 체중 올리는 살찌는 정도도 완전 다릅니다. 아, 어류한테도 좋단 말씀이시죠? 네. 새로운 정보인데? 비싸다는 거. 여기는 지금 사실 이쁜 상태는 아니에요. 되게 지저분한 상태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활창유목이라 그래서 이런 유목에다가 이런 이끼라든가 위에 지금 막 떠 있는 수초들 있죠? 네네네. 저거를 감아서 이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크레에 미치고부터 이걸 좀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아, 크레에 미치고부터? 네. 고쳐 나왔네요. 오신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분을 꺼놨고요. 이쪽은 그냥 정말 대중화된 구피. 이건 뭐 저희 매장에 막 특별하게 이런 고기가 저희는 유명합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장이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원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돼요. 제가 솔직히 고기에 미련이 좀 없어요. 혹시 수족관 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공솔직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쭉에도 전부 다 일반 네, 대중적인 분들. 피라든가 플랩티, 가정집에서 뭐 단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수주에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중화된 열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판매용 수초들이거든요. 아, 이거 파는 거예요? 네, 이걸 원래 뽑아서 팔거나 코팅해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건데 이쪽에도 원래는 종류가 다양하게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수족관에 관심이 없어졌는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종류가 이렇게 유용한 겁니다, 지금. 네, 엄청 그렇죠. 구독자분께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체들을 키우는 사육장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경험을 해봤을 텐데 사장님은 물멍이랑 도마뱀멍이랑 네. 둘 중에 뭐가 좋으신지? 저는 당연히 물멍입니다. 아, 물멍이 좋은? 네. 아, 그래도 아무리 크레에 빠졌어도 멍 때리기에는 물멍이 좋은 거네요. 정말 간단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크레는 막 활동적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지도 저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물고기나 풀들은 움직이거든요. 그거 차이가 많죠. 알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 이쪽이 크레? 이쪽이 다 크레. 아, 이쪽에는 렉을? 네,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렉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요? 네, 제가 털업식으로 빼면 편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위에 이렇게 철망으로 해서 네, 위에도 망이니까 관리가 상당히 편할 겁니다. 레일 방식으로 이렇게 네. 아, 이거 처음 알았네. 저 오기 전에 몰랐습니다. 이게 제작하는 거 보시면 깔끔하네요, 되게. 네. 생각도 괜찮은데? 장점은 마음대로 쌓아 올릴 수 있고요. 빤택배 배송 가능한 제품입니다. 야, 이거 네. 갑자기 피하게 됐네요. 원래 이런 거 계획이 없었는데 일단은 뭐 편집 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 다시 크레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여기 어떤 애들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네, 레드 팬텀 릴리인데요. 아, 릴리예요, 얘가? 네, 얘가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작년에 제가 크레를 처음 시작할 때 데려온 아이예요. 색깔이 이게 네. 릴리라고요? 네, 팬텀 릴리. 방근이라고 지어놨는데 옆구리에 릴리 형질이 네. 아니고서야 진짜 릴리인 거 모를 네. 정도로 진짜 네, 그렇죠. 주황색깔밖에 안 보이네요. 네, 이거는 저희 루시게코라고 하는 두원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레드바입니다. 아, 레드바이. 예, 얘는 덩치가 너무 좋아서 엄청 커요, 얘는. 와, 진짜 크네요. 대신에요? 네. 아니요, 덩치가 큰 거예요. 아, 덩치가 큰 거예요? 알도 다른 애들보다 한 두 배 정도 크게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얘 새끼는 나오면 2g 가까이 돼요. 크네가요? 네, 엄청 크게 나와요. 가보일인가요? 와, 근데 진짜 크네요. 내 손이 진짜 큰 편인데. 이야, 무슨 미끼 아성체 잡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와, 진짜 커요. 대신 막 몇 g 정도 나가죠? 보겠습니다. 아, 안 잡으셨네요. 그리고
제가 선조비언더랑 친하고 선조 총판이라서. 아 맞다, 여기가 네. 선조비언더님 총판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선조가 저한테 선물로 준 녀석인데요. 얘가 천여생식 릴리입니다. 천여생식 릴리? 이게 네. 엄청 확률이 낮다고 하던데. 어원애들이 대여섯 마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얘예요. 얘도 이제 거의 다 커가고 좀 있으면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암컷이네요? 네, 암컷입니다. 저는 고추 받았는데. 아, 고추가 나오던가요? 네. 아, 그걸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선조비언더라는 그 친구의 개체들을 가장 많이 다뤄왔고 배운 것도 사실 저한테 스승도 선주고 선주 릴리가 저한테 좀 많은 편이에요.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친구도. 네, 선주 비언더가 괜히 1등이 아니죠. 와, 옆구리도 막 꽉꽉 차있고 막. 네. 영상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 설명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얘는 크리스티드 개코 릴리 화이트고요. 화이트가 진한 형질을 가진 릴리입니다. 네, 얘네들 동배들이 상당히 하얀 편입니다. 야 이게 어이구. 역시 클에 찍을 때는 네. 또 날라다녀야지 클에도. 이런 릴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 지금 다 성지관도 릴리입니다. 아 여기부터 이 지점보다 우리 단톡방에서 클에 성지 간다고 하던데. 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 역시 이 또 클에 전문업체 아니랄까봐. 무슨 밀가루 포대도 아니고 슈퍼푸드가 3개씩 받죠. 진짜 한 달도 못 먹습니다. 야 이거 구독자 또 질문 하나 받아왔어요. 아 네. 카조맛 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 슈퍼푸드 급여 중 비타민 D3 필요 여부에 많은 의견이 있는데 슈퍼푸드 플러스 비타민은 어떻게 급여하는지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 네네네. 저희가 먹이는 판게아 브리딩 포뮬러 같은 경우는 D3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맞네요. D3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따로 첨가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브리딩 포뮬러가 아니라 네네네.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 D3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첨가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네네네. 흉식을 해줄 때는 D3가 포함된 칼슘을 로딩해서 건로딩해서 줍니다. 좋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아 지금 익살리인가요? 트위칼입니다. 얘가 기분 좋을 때는 텐저니 색깔을 보여주는 앤데 색깔 다 빠지고 조금 민망하네요. 그래도 아니 영상상으로는 좀 밝아 보이기는 한데 네.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주황색깔 빛깔이 확실히 강해요. 분양하려고 제가 데리고 왔고요. 아 네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는 녀석입니다. 벌써 분양이 나갔네요. 네 아. 나갔고 얘랑 같이 온 애가 있는데요. 와 네. 얘도 트위칼인데 엄청 화려하네요. 네 얘도 트위칼이고요. 와 장난 이게 막 자글자글하네요 얘들. 네. 얘도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내일 모레 되면 제 손을 떠나라. 아 벌써요? 네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막 릴리도 이쁘지만 클의 본연의 모습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애들이.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갑자기 크리칼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서 이런 암컷들 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릴리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트위칼 고퀄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 저도 이거 한 일주일 이상 수배해가지고 찾아온 녀석입니다. 패턴이 레터럴 쪽이랑 네. 동설 쪽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제. 제일 확실한 건 그거 같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고퀄은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리네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비싼 놈이 이쁘다. 네 마지막 트위칼인데요. 야 이 친구 제일 이쁘네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예, 얘는 핀트위칼입니다. 아직 주인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찢어진 타입이랑 약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살은 깔끔한 느낌이 딱 핀 때문에 네. 느껴지는데 옆구리는 또 호랑이처럼 화려해요. 네, 그죠.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인데. 네, 이 녀석 제가 사정을 한 30분 이상 했습니다. 아, 좀 빼달라고요. 네. 아, 그럴만하네요, 진짜. 네, 진짜 이쁘네요. 조만간 다른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도 얘는 분양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화려하네요. 얘 실례지만 분양가 얼마나 되죠? 얘는 네 나올 겁니다. 저는 포기할게요. 네. 아우, 야, 크레가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아우. 그리고 얘는 자랑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자랑해야 된다고요, 이걸? 네. 얘는 오닉스 라인입니다. 오닉스? 네. 오닉스 모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닉스라는 클의 수컷의 네네. 자손들을 오닉스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등이 비어있고 핀이 두꺼운 그리고 바디 색깔은 어두운 애들을 오닉스 라인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모프라는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라인 브리딩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 나온 크리스티드 개코 책을 쓴 조재현이라는 친구가 번식 하나입니다. 아야 아 수컷이네요. 네. 역시. 와 근데 등쪽 패턴 너무 이쁘다. 너무 세게 물어. 지금 신나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암컷으로 생각하고 지금 아까 전에 암컷을 만져서 그렇구나. 네 맞을 겁니다. 저희도 리잔틱이고요. 아 여기 리잔틱이 있다고요? 네. 아 여기서 또 리잔틱을 보게 되네요. 만만치 않은데. 네 지금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데 지금 사형수에다 누가 보더라고 제가.